국내 증권사에서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 8천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2조 4,670억 원이었습니다. 이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,96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. 증권사는 예탁금 운용에 따른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고객이 맡겨둔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신탁 또는 예탁하는 것만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.